잡으려고 딱 쳐다봤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. 아차 하는 순간 피가 막 나고. 네.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느꼈죠. 아, 조금만 더 이 환경이 편하고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운동하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오히려 이게 너무 열악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저한테서 이런 파워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국내에서 머물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리듬체조의 강대국인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됩니다. 그때는 이제 이리나 비너르시라고 이제 러시아 아니면 전 세계의 리듬체조 대모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 이분 마음에 들어야지만 러시아 국가대표팀하고 같이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통역사를 어렵사리 붙여서 어머님과 함께 러시아로 전지훈련 떠나게 됐죠.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볼 테니까 알아서 해라. 그래서 이제 구석에서 막 쩔어서 운동을 했어요. 제가 운동할 때 항상 웃는 습관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런 점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너 일로 와봐라. 스트레칭을 막 테스트 해보시더니 너가 그럼 작품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황진이 음악에 맞춰서 리본 연기를 그분 앞에서 펼쳤었어요. 그걸 보시고 나서 딱 하는 말씀이 너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. 그 말에 저는 정말 선수로서 올림픽이란 무대 서보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.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대회인데 그 말 한마디에 엄마랑 저는 희망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제의를 하셨죠. 너가 여기서 훈련을 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붙여준 코치 밑에서 작품을 다 다시 새로 받고 내가 시키는 모든 세계에 대해 다 참가해라.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. 그때부터 러시아 팀과 합류해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.